your identity. 너무 약간 맛있고 한마디로 다 말씀드렸어. 싫어요 이런 기분. 뭔가 끝나는 게 싫어서. 항상 같이 계시던 분들이 또 얼굴이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땐 조금 꾸준함을 느꼈어. 한신데 말똥말똥해요. 안녕하세요. 밥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저희 시간 잘못한 우리 시간 잘못해가지고 PD님 내쫓았잖아. 1단계예요. 0단계가 쌩얼이고요. 1단계 라디오 메이크업. 그리고 행사 갈 때 살짝 이렇게 꼬마 눈꼬리 하는 게 2단계. 그리고 무대에서 아주 우와 그거 하는 게 3단계고요. 아 4단계 화보 메이크업. 화보 메이크업은 그냥 귀신이죠 그냥. 오. 이거 사진 찍는 거. 그러니까. 아 선생님 제가 아니에요. 아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저 콧구멍 찍지 마세요. 저 한식 먹으러 가요. 아유, 또 밥순이 이미지 되면 안 돼요. 제가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이걸로 다 샀어요. 짜라란. 오! 이번에는 일본 시상식을 하러 가요. 오늘 리허설 하러 가요. 렛츠고. 여기가 아일랜드 스테이지죠. 메인 입구 하나 작은 데가 있는데 그냥 뜻이라고 보이는 거야. 리리리리리 찍고 싶어. 야, 그 파트에서 진짜 나가 나만 좋은 다 앉아주자. 야, 다 앉아줘 진짜. 포르노 할 때 다 앉아줘. 나에게 주목해줘. 지용이 빼버렸어요 그냥 MR을. 야, 포르노 할 때 나 파트 나. 그냥 한국 화장사 저기 빨리 가, 걸어가고 저기서부터 그냥 에에에 하면 두 번 들고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나가고 크레페도 맛있고요. 되게 맛있어요. 크레페는 하라주쿠가 제일 맛있대요. 근데 보이기에 어? 되게 맛있게 생겼다. 나니가 이지만 오이시니까. 목소리가 나니가 잘한다 잘한다 해야 더 잘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스타일이 약간 미국에서 살면은 막 팍팍 늘 것 같은 건가? 바나나 초코칩 아이스크림. 나 바나나, 나 바나나. 이 친구 아니었어? 드시고 싶으신 분? 오, 웬일이야. 오늘 왜 다 쏴? 오, 우리 크레페도 민지가 쐈어요. 처음 있는 일이야. 어. 진짜 지금 처음 있는 일이야. 자, 빨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 이거? 우연 밀크티가 짱이야. 그렇지, 이거 나와야 돼. 아시다 간바테 쿠다사이. 하이, 쇼핑을 간바레. 카나코 데스. 시일도 나가자 못해. 우와, 팬이에요, 진짜.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일본 저희 숙소입니다. 잘 보이죠? 늦었네요, 여러분. 늦었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 나... 어, 어, 어. 아 이거 그거예요, 그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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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찍어줄래? 세상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까요? 어. 눈이 너무 무서워요. 어, 야, 나 눈동자가 너무 아름다운가 봐, 지금. 저 아름다워요. 아까 고양이 모드로 했는데 이게 와 우리는 어딨지? 어 알다리 찾았어. 어 빅뱅이고
어, 찾았는데 어디 있지? 잠깐만. 내 손을 찾아. 어딨어? 알겠다. 슉. 태미원. 이상하네요, 여러분. 민기가 항상 셀카 찍을 때 하는 표정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해봤는데 글쎄, 뚜둥. 아. 비슷하구만. 별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네. 싫어요. 두렵습니다. 또 바나나. 오랜만에 머리했네. 네. 이제 아프지도 않아요, 이제. 안녕하세요를 할 거거든요. 그냥 안녕하세요, 버서 위트원이 형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처음에 아고바다 하면서 들어오고 감미 감미부터 들어갈게요. 한번. 그럼 걸어오면서 이거 할 수 있으면 해 그냥. 네, 그냥 손은 들고. 걸어올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막 걸어서. 저 무대 위로. 가자. 여러분 출동입니다.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시상식에 정말 떨지도 않고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잘해줬고. 어제도 되게 뜻깊은 날이었고 다시 한국 가서 이제부터는 진짜 작업 시작해야 돼요. 이제 진짜 오래간만에 쓰니까 또 무대 욕심이 자꾸 생기네요. 6학년 때 우리가 처음 봤었나? 네. 민지랑? 민지가 그때 다 언니 누나밖에 없었잖아. 민지 처음에는 춤을 잘 추는지 전혀 몰랐잖아. 민지가 워낙 차분해서. 아 진짜로. 민지가 처음엔 춤이랑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때 막 내복 입고 오고 그랬잖아. 내복 입고 춤 선언한다고. 갑자기 요즘 방송 프로그램이 생각났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한 명 들어오면서 멋쓰게 하는 거. 엄마 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 완전 해. 다 외우긴 했니? 그때 처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신나네. 연타를 잘 치네요. 만루 홈런까지 가겠어요. 그러게. 아유, 좀 우리 공중파 나와서 그렇게 터트려주지. 아, 그건 안 공중파에 가면은 긴장하지. 건강약을 먹었는데요. 식품도 아니고. 아, 나 지금 위가 안 좋아지고 잠깐 나왔어요. 위가 왜 안 좋아요? 너무 웃어서. 옥수수 빵 먹어요. 아니에요. 어. 잠깐 우리 왜 통통하지? 나 그냥 입 닦고 있는 거야. 제품 양을 쓰고 왔는데 기다려보자. 귀엽다. 이걸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이따 쉬고 하는 모습이 궁금합니다. 나 아까 연습 자신 있나요? 어. 아 내가 못 던지는. 공이 와야 치죠? 공이 와야. 동민지가 오면 치죠. 약간 피디님식 개그야, 약간. 헐, 완전 귀여우셨어요. 공이 있잖아요? 좋았다! 얘를 좀 돌려야 돼. 아, 알프가 씻어지는데? 되게 신기하다. 여전 그저 예쁘면 돼 그저 착하면 된다고 이들은 말해 남자 남자 역시 보면은 춤을 잘 췄어. 오 강약 조절. 그럼 주세요. 죄송해요. 왜 빵 먹는 거 안 먹어? 안 먹는다면서요. 불 끊는다 너? 장난이.